네, 그러면서도 많은 분들이 기장감 자체를 고민해 주실 것 같은데, 제 키가 164cm예요. 그러면서도 지금 총장이 111로 떨어지기 때문에, 164cm이신 분들도 미디한 기장감으로 예쁘게 착용하실 수 있고, 네. 또 물론 헤라님처럼 174cm이신 분들도 미디한 원피스 기장감으로 더욱 예쁘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170대이신 분들이 가장 고민을 하는 게 미디엄 원피스였을 때 기장감이 무릎 위로 올라가면 굉장히 작은 옷을 입은 것 같은 그 맞아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백화점에서 옷을 한 벌을 살 때도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이 와인이 딱 무릎을 덮어주는 라인이기 때문에 160대이신 고객님들도 170대이신 고객님들도 정말 주저없이 들어오실 맞기에 딱 좋은 기장감이라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진짜 약간 모임에 가셨을 때 네. 약간 무드에 맞게 약간 좀 벨벳에서 주는 차분한 무드가 있잖아요. 네. 이런 차분한 무드가 정말 한껏 느껴지는 제품이어서 저는 이거는 약간 넥라인에서 약간 포인트를 한번더 줬고 이 벨벳 터치감에서 주는 이 무드에서도 좀 약간 한 표를 줬던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단추가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포켓이 있는 것도 아니라 그냥 소재와 이 하트 넥라인 그걸로 끝냈고요. 포인트 한 가지 발견하신 분들은 이 넥클리스를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늘 딘티의 착장들로만 저희가 코디를 보여드리니까요. 나 한겨울에도 이 겨울에도 좀 센스 있는 아웃핏을 연출하고 아,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착장 그대로 구매하시는 것도 좀 추천을 드려볼게요. 네. 네, 그러면서도 약간 웨이스트 라인을 한번더 슬림하게 잡아주는데 이 네. 웨이스트 라인이 되게 위쪽에 높아져 있어요. 그래서 약간 레그 라인이 조금 더 길어 보이는 느낌도 있고 그러면서도 원 사이즈로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타이트하진 않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건 66분들까지도 충분히 착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워낙 웨이스트 라인을 위에서 잡아주기 때문에 55이신 분들도 네. 충분히 예쁘게 착용 가능한 제품이라고 한번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전에 저희가 작년에 라이브 했던 제품들 중에 벨벳 원피스가 있었는데, 그거는 신축성이 굉장히 좋은 제품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이 넥라인이 무너지지 않게 조금 톡톡하고 힘이 있는 원단을 사용해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보고 계시는데도 저희가 패드가 하나 없는데, 맞아요. 이렇게 어깨 라인이 예쁘게 잘 봉긋하게 서 있습니다. 네, 그래서 편안하게 입어보시고 예쁜 이 라인까지도 어렵지 않게 한번 손으로 쓱쓱 잡아주시기만 하면 그 모양을 그대로 살리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컬러감 자체가 제가 입고 있는 좀 약간 톤 다운된 브라운 컬러 톤이랑 네. 헤라님이 착용하시는 블랙 컬러, 약간 베이직하고 톤 다운된 컬러감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더 약간 좀 무드가 좀 약간 점잖아지지 않았나라고 한번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요거는 사실 컬러감도 우리가 부담이 없는 컬러잖아요. 블랙은 정말 시크하고 클래식한 컬러감이라면 저희 브라운은 또 그냥 라이트한 블루 브라운이 아니라 살짝 톤 다운된 다크 브라운 컬러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 지영님이 또 헤어 컬러가 같이 잘 어울리다 보니까 브라운 컬러 소화력이 더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약간 좀 네. 레드톤이나 약간 나는 좀 약간 오렌지빛의 립이 어울린다 하신다면 네. 저는 이 브라운 컬러 톤 예쁘게 잘 어울리실 것 같습니다. 네, 또 염색 컬러 하시는 분들은 브라운 컬러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저희 은하님이 또 착장하는 거 보시면 또 컬러에 대한 고민이 달라지실 것 같은데요. 한번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또 네. 블랙 컬러를 착용해 봤습니다. 얘도 계절감에 맞게 약간 검정 색깔 스타킹을 한번 신어 봤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거는 딱 적정하고 꾸민 게 아니시죠? 이거 하나 입었을 뿐인데 되게 고급스럽고 뭔가 분위기가 딱 무드가 잡히는 네. 벨벳 원피스인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이제 벨벳 소재라고 하면 조금 럭셔리한 느낌이 나잖아요. 그런데 넥클리스를 했을 때는 그 느낌이 더 가중이 되지만 은하님처럼 정말 블랙 깔끔하게, 스타킹에다가 단아하게. 넥클리스 없이 입으니까 진짜 깔끔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도 오늘 저희 약간 라이브 중에 구매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이 사은품 이어링까지 매치를 하니까 딱 진짜 이 어울려요. 무드가 약간 좀 클래식한 느낌이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아까 전에 왜 새댁분들 결혼 네. 전후로 6개월, 6개월 화이트 컬러 잘 입으신다 그랬는데 네. 이제 화이트 컬러 조금 질릴 때가 와요. 그 6개월, 1년 내내 아이보리만 입고 다니다
보면은 그때는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벨벳 터치감으로 조금 이런 매트한 광택감에서 오는 이런 무드 잡아주시면서 이어링 단아하게 진주를 딱 하나 해주시면은 그냥 어머 그대로 세댁이에요. 근데 컬러감만 살짝 바꿔서 한 7개월 차 세댁 이런 느낌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사실 방송하시는 분들은 또 강의 이렇게 앞에 많이 나오셔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있으면 좋아요. 넥라인 자체가 이렇게 하트넥이라서 굉장한 포인트가 되고 그 하트넥과 이어지면서 숄더라인도 라운드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무드에서 조금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뭐 상반신 워낙 예쁘고요. 그러면서 왜 상반신이 참 예쁜데 스커트가 완전 무릎까지 쫀쫀하게 딱 타이트하게 잡히는 것들은 왜 뭔가 불편해서 잘못 입게 되는데 맞아요. 얘는 널널해요. 정말 널널해요. 그래서 진짜 몸에게 피로도를 하나도 주지 않은 채로 뭔가 주인공의 무드를 연출해 보실 수 있는 원피스입니다. 우리가 진짜 예쁜 옷은 살짝 불편함을 감수한다고 하지만 이 아이는 정말 편하고 멋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더 손이 자주 갈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슬릿 자체가 백라인에 있는 게 아니라 전면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더 활동성이랑 약간 디자인의 유니크함도 많이 느껴보실 것 같아요. 그리고 숄더는 패드는 따로 없이 약간 핀턱을 이렇게 잘 잡아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힘있게 라운드로 딱 솟아있는 듯한 느낌이라는 거 같이 한번 앞에 나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숄더 라인이 패드가 없지만 힘이 있는 이유가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면 하트 넥라인에서 이렇게 이어지면서 여기 시접 라인을 되게 이렇게 딱잘 잡아놨어요. 여기서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 하트넥에 연결된다라는 거, 그리고 보시면서 블랙보단 브라운이 잘 보이실 것 같아요. 허리 쪽에 위아래로 같이 핀턱이 가서 위쪽으로는 바스트의 볼륨감을 또 이렇게 아래쪽으로는 우리가 약간 또 아랫배살 이런 것들도 딱 들러붙는 맞아요. 원피스면은 요 예쁜 무드를 위해서 우리가 힘주고 9 to 6를 견뎌야 됐잖아요. 근데 요거는 힘 풀으셔도 되게끔 저는 힘 핀턱으로. 풀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아랫배에 커브까지 살짝 싹 된다라는 것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쪽으로 슬릿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전혀 이렇게 옥죄는 거 없이 편안하게 그러나 벨벳이 주는 약간 매트한 무드에 약간 광택감에서 오는 그런 고급스러운 무드까지 같이 연출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트임 깊이 보여달라고 해주셨네요. 앞트임 한번 보여드려 우리 스타킹 안 착용하시고 우리 헤란 모델님 기준으로 무릎에서 한뼘 정도 올라오네요. 174cm 모델님 기준입니다. 제 기준으로도 무릎에서 살짝 요 정도 올라오는 느낌인 것 같고. 근데 이게 서 있을 때는 전혀 뭐 그러던데 또 앉아 있을 때는 우리가 왜 다리 한쪽으로 꼬거나 할때 되게 편하더라고요. 앞쪽 맞아요. 전면 슬릿 또 편하게 착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제품이 약간 슬릿이 진짜 진가를 발휘할 때가 약간 H라인 스커트나 자켓을 봤을 때거든요. 여러분들이 내가 슬릿의 중요성을 못 느끼다가 슬릿이 없는 H라인 스커트를 입으면 아, 이래서 사람들이 맞아. 슬릿슬릿 하는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껴보실 것 같아요. H라인 스커트를 제가 정말 좋아하거든요. A라인보다는 H라인을 좋아하는데 그 차를 탈때이 올라갈 때안 벌어져요, 아. 잘. 특히 SUV 이제 운전하시는 이렇게 분들은 맞아 이렇게 타야 되거든요. 이거 하면 다 해보셨잖아요. 그럴 때 정말 중요한 게이 슬릿딜입니다. 달리님께서 또 좋은 얘기 해주셨네요. 브라운 컬러에 스타킹을 컬러로 같이 좀 매치하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우리 퍼플 우리 위아래 투피스 할때 맞아요. 약간 보라색 컬러 스타킹 하면 훨씬 더 그러니까 완성된 무드 있죠. 그러니까 이거 저기서 저거 저기서 뭔가 입고 신고 왔구나가 아니라 마네킹 벗겨온 듯한 그 느낌. 완성된 그 무드로 한 줄에서 쫙 맞춰서 난 듯한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브라운 컬러 스타킹이 우리 거 있나요? 네, 저희 있습니다. 아, 좋네요. 그래서 같이 구매하시면은 컬러감까지 또 저희가 다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좀 그렇게 가져가 보시면 좋겠고요. 소재감 한번 가까이서 보여달라고 하셔서 제가 좀 가까이에서 소재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벨벳 터치감이에요. 그래서 제가 블랙 컬러 이렇게 좀 보여드리는데 벨벳도 되게 좀 부담스러운 벨벳이 아니라 그냥 딱 벨벳이 주는 딱 그런 광택감. 근데 막 반짝반짝이든 게 아니라 좀 매트한 질감에서 오는 좀 고급스러움이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도 살짝 이렇게 빛감이 주다 보니까 넥라인이 깊게 파져 있다 보니까 목이 길어 보이고요. 목이 길어 보이니까 날씬해 보이고 이렇게 살짝 빛감에서 오는 피부도 막 좋아 보이고 얼굴도 살짝
작아 보이는 숄더 부분이 강조가 될수록 우리가 얼굴 사이즈가 작아지는 것을 화면상에서 얼굴이 좀 작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방송하시는 분도 많이 좋아해 주시는데요. 우리는 이런 뭐 목걸이를 방송하거나 주얼리 방송할 때 이런 거 많이 입어요. 넥라인의 강조 드리면서 넥클리스 이렇게 방송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나도 왠지 좀 진주 목걸이 예쁜 거 사둔 거 하나 있는데 착용하고 싶다. 그런 날에 같이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는 반팔이라서 걱정된다고 우리 신호정님 말씀을 해주셔서 구색도 찾아보셨어요. 아우터를 아무래도 한겨울에 이제 좀 롱기장이 아니다라면 너무 춥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럴 때 저희 지난 라이브 때 보여드렸던 이런 아우터 가볍게 걸쳐주시면 따뜻하잖아요. 예쁘다. 네, 여러분들이 집에 가지고 계시는 약간 라인감이 잡혀있는 약간 넥라인이 없는 카라 니스 자켓을 좀 추천드리고요. 아니면은 약간 이 제품처럼 오히려 배색 컬러가 블랙으로 들어가 있어서 안에 있는 원피스랑 잘 어울러지는 라인으로 좀 추천드릴게요. 네, 네. 이렇게 보여드리고 헤란 모델님의 워킹 혹시 만나봤나요 저희? 아직입니다. 네. 보시면서 저희 세 번째 살짝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 벨베 소재는 이너로 안쪽으로 들어가도 그 존재감을 하네요. 세 번째 착장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마지막 네 번째 착장 갈아입고 오시는 동안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고 있겠습니다. 네. 베르벨베 타트넥 미디 원피스입니다. 블랙 브라운 두 가지 컬러 원 사이즈로 66까지 여유 있게 들어오실 수가 있겠고 오늘 라이브 특가 92,000원으로 기분 좋은 가격 쇼핑 가능하시겠습니다. 저는 블랙 컬러 원 사이즈 지금 착용했고 평소 169에 55 사이즈 팬츠 27 입었을 때 요 정도 여유감 보시면서 피팅감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착용하고 있는 요 이어링 같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보여드렸던 네벌 착장 모두 너무 잘 어울리죠. 그래서 저희가 사은품을 이렇게 셀렉을 할 때 그 네벌 다 어울리는가를 굉장히 많이 매치해보고 선택을 해오는 거라서 지금 같이 받아가시면은 라이브의 할인 혜택, 오늘 사은품의 혜택, 그리고 혹시나 사이즈 안 맞으시면은 무료 교환까지 받아가실 수 있는 시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15분 미만으로 남았기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지금 들어오셔야 혜택 누려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넥라인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여자라서 행복해요 라는 말이 나온다는 하트넥입니다. 아무리 남성분들과 여성분들의 옷의 경계가 옅어진다 해도 하트넥 입으시는 남성분 아직 못 봤어요. 정말 여성을 위한 것이고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돌잔치라든지 내가 호스트가 되고 행사의 주인공이 되셨을 때 진짜 별거 아닌데 넥라인만 하트넥으로 가도 아 저 사람이 오늘 파티의 주인인가 보다 딱 그 느낌이 드시잖아요. 그런 무드를 가져가시는데 하트넥라인과 이어지는 숄더 라인이 그 라운드하게 접혀 있습니다. 패드 따로 없습니다. 시점 라인을 워낙 잘 잡아놔서 위쪽으로 뽕긋 이렇게 라운드하게 이어진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프 기장의 소매 라인이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아래로 핀턱이 잘 잡혀 있어요. 여기 허리 라인, 가슴 바로 밑에서 여기 허리 라인을 잡아서 다리 라인 굉장히 길어버리고 핀턱을 기준으로 아래쪽에 이렇게 열려 있고요. 위쪽으로 살짝 이렇게 열려 있죠. 그래서 위쪽으로는 조금 더 이렇게 바스트 볼륨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우리가 힘주지 않아도 되는 살짝 여유 공간을 만들어줌으로써 편안하게 착용하실 수 있습니다. 슬릿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래쪽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좀 더 잘 보이실까요? 슬릿이 이렇게 무릎 에서 한 뼘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걸으시거나 할 때도 이렇게 앞쪽에 슬릿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다라는 거 정중앙에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노출을 아니면서 살짝살짝 이렇게 계단을 오르시거나 할 때만 더 편안하게 착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또 정면 보여드리고 할인되는 제품만 무료 교환되는 거죠. 콩떡님 맞아요. 오늘 저희가 보여드릴 네벌의 라이브 착장의 사이즈 교환이 가능한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축 성을 여쭤봐 주셨는데 사실 신축성이 따로 들어가 있는 라인은 아니에요. 근데 그냥 이 소재 자체가 가지는 그냥 원단 자체가 아까 부클 소재도 그렇고 벨벳 텍스처도 그렇고 정말 근데 사실 없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착용하셨을 때 내가 조금 편하다 부대끼지 않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넥라인 앞쪽 한번 보여드리고 뒤쪽에도 이렇게 동일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지퍼로 이렇게 어미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끔 앞쪽이 하트넥이라고 뒤쪽도 완벽한
촉촉하게 이렇게 같이 되어 있는 것들은 또 너무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깔끔하게 마무리되어 있어서 단정한 듯 편안한 듯 하면서도 이 벨벳이 주는 터치감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또 화사하게 이렇게 착용 가능한 라인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9만 원대입니다. 코트 입으면 볼륨이 죽지 않을까요? 해주셨는데 그래서 왜 이렇게 직각으로 어깨 라인 잡혀져 있는 거 말고 우리 레글런 소매라고 하죠. 소매가 둥글게 떨어지는 코트 같이 입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헤란 모델님께서 걸쳐봐 주셨던 것도 살짝 레글런 핏이었거든요. 그래서 코트 중에서 살짝 이렇게 레글런 핏 되어 있는 거 둥글 라인의 소매 라인 직각 어깨만 아니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또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 번째 착자 이렇게 보여드렸고 오늘 저희 또 라이브 중에 보여드리고 구매를 하시면은 사은품까지 같이 받아가신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저희 오늘 준비된 사은품 이미지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이미지 보시면서 저희 준비한 네 번째 착장 바로 착용한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